예, 미국의 이제 주말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6월을 맞이합니다. 6월 흐름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주초반인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과연 인플레가 정점을 좀 찍은 것일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섹터 업종을 주목해야 될까인데요. 그러게요. 미국은 이제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요. 뭔가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네, 4월 맞습니다. PC가 좋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 올랐는데 일단 뉴욕 증시 보면 추가적인 상승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 PC 물가 지수가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서 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좀 이어졌고요. 네. 그 덕분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주 다우 지수는 한 6.24%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한 6.58%, 6.84%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주 만에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8주 만에 이제 상승 반전에 성공한 건데요.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 반전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개선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장 초반 한 266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회복한 모습인데요. 예. 뭐 이제 그렇지만 좀 이제 다만 뭐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4월 PC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물가의 레벨 자체는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 주요 재료인 뭐 이제 높은 물가 그리고 이제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우려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좀 6월에도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노이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고점을 그래도 좀 둔화됐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좀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고 네, 워낙 그 수준 자체가 아직 고점이기 때문에요. 강력한 기대감이 되기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시고요. 국내 네, 증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에 5월도 보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월봉으로는 우리는 양봉은 못 만들어냈는데요. 6월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조건,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랠리가 좀 6월에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경기 침체인데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어야 국내 증시에 있어 좀 의미 있는 반등 내지 랠리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왜 나오는지부터 살펴보면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고물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9%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1.4%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3.1% 증가로 좀 상향 조정되며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제 견조하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유통 관련 개별 기업들의 이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좀 소득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 실질 소득이 지난해 9월부터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 저축률이 6.2%로 과거 평균치인 7.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현재 가계 소비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초과 저축과 이제 신용 부채 때문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과 경기 침체 우려라는 상황에서 초과 저축이 모두 좀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한 이제 신용 대출로 늘린 소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또한 지금 연준의 좀 스탠스가 중요한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총 수요 감소가 온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좀 긴축 행보를 가겠다. 이런 좀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될 때마다 좀 계속될 것 같으며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시장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노이즈 내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좀 계속해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제 경기 침체 완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10월 예정된 당대 이전 좀 폐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선별적인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시행이라든지 뭐 통화와 재정의 이런 부양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 바닥 형성에 좀 우호적이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지만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뭐 서방의 중재 아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좀 평화 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6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는 좀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 언급이 줄어든 등 좀 다소 완화된 연준 위원들의 그런 톤 조절에 따른 안도 속에서도 좀 6월 FOMC를 앞두고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경계하는 가운데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국내 증시는 반등 정도는 기대하지만 강한 상승으로 되돌리기는 만만치 않다. 예.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네, 네 아쉽지만 조금 그리고요. 강한 상승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상승으로의 전환을 가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크잖아요. 그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이게 돌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표 네, 하나 뭐 한두 개 가지고 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변곡점으로 이제 6월 FOMC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6월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지표가 나오기 네. 때문에 6월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좀 넘어가면서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합니다. 지금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장의 내구력은 생겼지만 사실은 그게 경기 침체로 간다는 우려감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잠재울 수 있기를 기다려야 되겠고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예측은 했던 건데요. 이번뿐만 네,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한 거고요. 연말까지 그래서 물론 올리겠죠.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하는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1.5%에서 1.75%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고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제 시장의 평가는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제 4월 CPI가 사실은 전년 대비 4.8%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거는 이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한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5%대 좀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최근 하는 서베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현재 7월과 8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씩 인상하고 그다음 4분기에 한 차례 더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해서 연말 2.5%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물가 안정 의지가 좀 상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연내 3차례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물가 지표가 빠르게 낮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고유가는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CPI에 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의 강한 긴축이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런 채권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변동성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국내 주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좀 하락하기도 했으나 금요일에는 또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뭐 한국 국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연말 뭐 기준금리 2.5% 이것을 좀 상당 부분 좀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뭐 기준금리 2.5% 정도라면은 일부 선반영 감안했을 때 금융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가도 오르고 미국의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뭐 사실 또 대출 받은 분들의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상당히 좀 국내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1.75%인데 국내 기준 금리는 연말에 한 2.5%를 예측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질,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럴 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자본 유출 또 우려가 있잖아요. 그 부분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예상대로라고 하면은 뭐 한국의 경우에는 연말 기준 금리 한 2.5% 수준에 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6월과 7월 FOMC에서 이제 빅 스텝 즉 이제 한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뭐 시장에서는 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9월, 11월, 12월 FOMC에서는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금리는 한 2.75% 정도 수준, 네, 상단 기준입니다. 네, 상단 기준으로 한 2.75% 수준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가 사실은 좀 하반기에 뭐 경착륙해서 연준이 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뭐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한미 금리 역전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좀 감내 가능하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제 금리 역전 자체는 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역전 시에 이제 한국의 크레딧이 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이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크레딧이 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전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국의 크레딧 상황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자본 유출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의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제 뭐 신용도, 경제 네, 상황 이런 네. 것이 상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시적으로 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심각한 자본 유출이나 한국 경제가 출렁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금리 경로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다 이제 외국인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네, 역전됐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사실 채권 쪽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빠져나가진 않을까? 그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주식 쪽으로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뭐 작년 올해 한국의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네네. 외국인 지금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도 국내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네네. 기관은 사실 좀 하루하루 좀 다르고 기관이나 특별히 외국인들의 그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뭐 돌아섰는지 여부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난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근데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순매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환차익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주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익이라든지 업황보다는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뭐 유동성 긴축 환경,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좀 위험자산 투자가 기피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베타 큰 한국 시장에 관심을 두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초 이후에 12조 원 넘게 매도한 것이 좀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단기간 해소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뭐 중국의 이런 봉쇄 조치 완화라든지 연준의 속도 조절 신호 등이 나온다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좀 회복하는 데 있어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최근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290원대까지 갔다가 1250원대까지 좀 반락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뭐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제 누그러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뭐 하반기에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 수준에서 달러 환율에 대한 좀 고점 인식이 좀 형성이 된다면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지난번에 1291원까지 갔었는데요. 13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1260원, 50원까지 떨어졌는데 대략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예, 한 이 정도 레벨에서 좀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1300원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요. 자, 국내 또 투자와 관련된 조금 아이디어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이제 일본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들이 일단 결혼하시는 분들 신혼여행 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고 여름휴가 때 이제 좀 가볼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리오프닝 가운데 이제 여행, 항공, 면세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투자할 시기가?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좀 그런 기대감에 관련 업종 주가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행, 항공, 면세점 이런 관련들의 주가가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인 뭐 지난해 6월에도 한번 리오프닝 기대감에 크게 좀 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관련 기업들의 좀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뭐 지난해 6월이 이제 팬데믹 이후의 고점인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주가 수준을 지난해 6월 기록한 고점하고 좀 비교해보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에 의해서만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단순 기대감이 아닌 좀 기업 실적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봅니다.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여행 수요와 관련한 뭐 이런 지표의 반등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심리 지표도 확실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수 또한 좀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해외 여행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좀 이연된 이런 해외 여행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에 있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지만 일부 기업들에서 좀 팬데믹 이후에 지난 2년간 늘어난 부채와 자본 잠식 등으로 본격적으로 좀 영업을 하려면은 유상 증자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를 지난해 6월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싸지만은 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까지 함께 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황의 해설자들 또 우리가 6월을 기다리면서 생각해봐야 될 변수들 점검해봤습니다.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